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터프리터, 우리가 메타스프리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백도어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공격들을 수행할 때이 메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을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메터프리터의 그런 클립보드 기능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메타스프리트 그 핸들러를 이렇게 실행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해서 지금 메타스플로이트 이쪽에 시큐리티.exe 파일을 우리가 감염되는 부분에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할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타스플로이트의 MSF 베놈이라고 하는 도구로 여러분들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앞에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터프리터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가 수행이 되면은 앞에서 핸들러,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핸들러죠. 프로세스 오브젝트 핸들러인데 그 연결이 돼서 현재 악성 코드의 444 포트하고 그다음에 아니죠. 그 해당 악성 코드의 444 포트죠. 그다음에 해당 그 PC, 감염된 PC에 이쪽 포트하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데 help라고 명령을 치면은 이렇게 웹캠 같은 경우들, 뭐 채팅, 그 다음에 이제 음성 같은 거, 이런 녹음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크린샷,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도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메터프리터는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도구들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 로드라고 하는 명령어 있습니다. 이 로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띄고 탭탭을 치시면은 이 로드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스니퍼 기능이라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키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이제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파워쉘 명령어들을 이 칼리 리눅스에서 가져와서 자유롭게 좀 사용하는 거죠. 거의 다 이제 개인 PC들이 윈도우즈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확장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레딧과 관련된, 그러니까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시스템의 그런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탈취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파이썬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보통 이제 책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애들이 바로 이런 키위 같은 애들, 크레딧 정보들, 그다음에 파워쉘, 그다음에 오늘 소개할 이스텐션 API라고 이제 확장 API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스텐션 맞을 겁니다. 그래서 EXT API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이스텐 API 정보들을 가져와요. 확장 기능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lp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아까 저희가 처음 했던 명령어 플러스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요. 여기 보면은 EXTAPI라고 해서 윈도우즈의 현재 그런 정보들을 한 번에 긁어오는 그런 명령어들. 윈도우즈 정보라고 한다면 사용자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하고 관련된 말. 우리가 서비스를 제어하는 목적은 어떤 악성 코더들을 이제 서비스에다가 등록을 시켜놓고 우리가 이미 심어놨던 뭐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서비스에 등록하면은 운영체제가 재시작할 때, 새로 시작할 때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살펴볼 이 클립보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립보드는 여러분들 뭐그 저장할 때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한 텍스트 형태들을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된 것들을 저희가 덤프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들을 이제 가져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명령어들 같은 경우에도 후에 기회 되면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립보드 모니터 맨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니퍼 기능하고도 또 비슷합니다. 스니핑 그 메타스프리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니핑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니터를 스타트를 하거든요. 그거 명령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 데이터를 이제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get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가져오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클립보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의 정보들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해야겠죠? 수행을 해야겠죠? 현재 여기가 감염된 PC입니다. 지금 화면이 좀 하나로 보이고 화면이 좀 적은데 좀 불편할 거예요. 좀 불편한데 저희가 여기에서 노트패드를 하나 열어서 지금 현재 악성 코드가 감염된 PC입니다. 지금 현재 윈도우즈 7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노트패드를 하나 여시고 클립보드라는 거는 복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한 거기 때문에 This is 뭐 테스트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우리가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복사를 하면 클립보드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et 데이터라면은 This is 데이터 테스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아마 파일 같은 거를 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저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질 않았는데 뭐 여기에서 어떤 파일이던 저희가 어떤 파일이던 그냥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한다고 합시다. 뭐 아무거나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테스트로 지금 현재 했는 거고 플러스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여기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피. 예, 카피를 하시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get 데이터 하시면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카피를 하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사용자가 카피를 했어. 그래서 어딘가 이제 붙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용자가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복사하거나 컷을 하다거나 뭐 이런 정보들이겠죠. 컷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크래크캣 덤프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모니터 점프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니터 점프죠. 예, 모니터 점프. 이렇게 모니터 점프를 하시면은 네, 지금 현재 어떤 거죠? 앞에서 했던 this is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컨트롤 C 했던 것들을 점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예,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용자가 복사했던 정보들 앞에서 있는 this is the 테스트는 우리가 그냥 텍스트 복사했던 거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파일을 컨트롤 C 했던 것들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 정보들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말 그대로 예,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사를 한 거죠.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켜놓고 있으면은 사용자들이 작업하는 것들을 다 가져오겠죠. 나중에 덤프를 하면요. 물론 이제 그 악성 코드들이 걸리지 않는다는 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퓨즈를 하면은 잠깐 쉬는 거죠. 네, 퓨즈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 하려면은 네, 당연히 다시 스타트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이제 실행했다가 뭐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이제 클립보드에 setText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 텍스트 같은 경우에를 그 사용자한테 컨트롤 C 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클립보드에 어떤 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해킹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다음에 이제 나는 분명히 노트패드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한 것을 붙이려고 딱 하는 동시에 해킹이라고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보드에 있는 클립보드 정보들을 중간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킹이 당했어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관리자가 놀라겠죠. 자, 이것들을 이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악성 코더들이 이 메타스플로이트라는 것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통계로 보면은 메타스플로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코벌트 스트라이크죠. 제가 말하는 코벌트 스트라이크인데 이 코벌트 스트라이크하고 그 다음에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악성 코드에다가 많이 심어놔요. 그래서 실제 통계들을 보면은 이 메타스플로이트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는 이 메타스플로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확장 기능 이런 게 사용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APT 우리가 시스템 침투를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들을 뭐 모이킹 할 때는 뭐 저도 그렇게 사용 많이 안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모이킹 하는 실무 과정에서도 어떤 시나리오 모이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사용할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 두시고 혹시나 뭐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해서 또 사용할 수 있을 때이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은 루비로 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또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메타프리터의 확장 기능들, 우리의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학습할 겸 살펴봤습니다.